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패는 중앙 집중화될 때 이런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중기 목표로서는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목표는 선관위 조직을 없애야 돼요. 그 중앙 집중화되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만 여러분들 선거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하려면 선거를 단순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분권화를 해야 되고 투표함을 절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안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도 별로 안 될 거라고요.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속을 극대화해가지고 이게 다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 1번일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온 것을 가장 숨기고 싶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없으면 DA가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언제 밝혀졌습니까? 의심은 됐지만 완전히 까발려진 것이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고 싶은 욕심이 앞서가지고 너무 과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매사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를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선거 때문에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역대 선거 사상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 많이 그 전에 조작했던 4월 15일 총선이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예. 저는 그 무리수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과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이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겁니다. 예. 무리수를 둬가지고 뭡니까? 발각이 된 겁니다. 무리수를 둬가지고. 예. 이 조작 안 하는데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사람들이 예, 세상 일을 다 그렇게 이런 보시면은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그냥 1번이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아,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해가 그걸 가지고 그냥 조작질을 했구나. 이게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확연하게 정리정돈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일이고 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범죄가 바로 밝혀졌으니까. 그 여러분 이게 그냥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라는 거가. 중앙선관위가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한 번이 아니고 이 가짜를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거죠. 37,771표를 쑤셔 넣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5%이면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신문에 발표한 겁니다. 10월 7일 날. 10월 11일이 당일 투표일이니까 사전투표일 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걸 페이크,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꼬리가 길면은 잡힌다는 말도 있지만 세상 만사가 다 절제가 필요한데 도둑질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지. 사기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한 겁니다. 여기를 딱 보고 뭡니까? 역대 선거를 다 추적하게 되면은 이 인간들이 이번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역대 선거를 대부분 뻥튀기를 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을 19대 대선 이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2014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예. 보시게 보면 여러분이 보셔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총선이 12.19%가 26.7%가 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수가 천만이 넘는데 어떻게 14%가 뜁니까? 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얼마나 할지는 궁금하게 여러분들 물음표를 해놓은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26%였는데 27년에 2017년도 이런 뻥튀기를 했을 겁니다. 전환 선거보다 그때도 조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2022년 36.9%니까 정상보다 10% 이상을 여러분 다 손을 댄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왜 그러면 안 올랐냐. 윤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눈치를 본 거죠. 그러나 오른 거죠. 11.5에서 20.6%가 된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만 하더라도 좀 찝찝하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밝힐 게 그냥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필요한 유령 사전투표 조사를 만들어 왔구나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다 뻥튀기가 된 거네. 아니 그럼 다음에는 얼마를 뻥튀기 할 거냐. 응? 4월 10일에는 얼마를 뻥튀기 하자 한 40%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런 가짜인 겁니다. 가짜. 이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응?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7,700 한 표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강서 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 2824표를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에서? 사전투표를 뻥튀기가 확보한 3만 7771표 가운데서 일부인 2824표를 염창동에 넣어 준 겁니다. 다른 투표는 손 안 대고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대고 있죠. 2824표가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 표 만들기 좋지 않습니까? 1번 표만 만들면 되니까. 여기 3분의 1은 뭡니까? 3표 가운데 한 표가 위조 투표진 겁니다. 3표 가운데 두 표는 진짜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볼 때 5,647표는 제 생각에는 예,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이 됐을 것이고 2824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투입됐겠죠. 이렇게 이름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표 가운데 1표. 예,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이게 다 까발리진 겁니다. 강서구의 20개 동을 다른데 염창동, 가양1동, 등촌1동, 화곡본동 분석에도 다 같이 나올 겁니다. 이 2824표가 결국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만들어낸 위조 사전투표 37,771표 가운데 예, 여러분들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엔진이자
출발지가 바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만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2017년부터 이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상태까지 왔는 거 아니까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까지 거의 접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가 거의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4년간의 긴 여름 여정에서 거의 다 밝혀낸 겁니다. 이게 다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가짜를.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게 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발표된 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전산 조작과 실물 조작,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모든 그런 조작의 소위 기원, 출발지는 바로 본인들이 승리를 담보받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아무도 알 수 없게끔 CCTV 불허, 캠코더 촬영 불허, 사전투표 신분증,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사전선거 명부 온라인상으로만 존재. 이렇게 여러분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선관위만 사전투표의 실제 사전투표소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인지를 검증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니라 발표하는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그게 진리이니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실체 거의 다 이제 다 접근을 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